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윤트럭입니다. 네. 이거 예전에 찍었던 차량 아닌가요? 아니고요. 거의 진짜 1년에 한 번 한 대 들어올까 말까 한 액션트 카고 차량 들어왔고요. 이 차량은 이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네. 자, 16년 7월에 등록했고요. 액션트고 430마력입니다. 거기에 오토 미션에 중축으로 승인나 원쓰리 카고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굉장히 귀한 차량이에요. 1년에 한 대, 두 대 들어올까 말까 한 차량인데, 일단 적재한 길이가 짧고요. 거기다가 무게짐을 실는 분들한테 최고의 차량입니다. 뭐 일단 1번 첫 번째로는 뭐 나무 하시는 분들, 아니면 두 번째 젓갈, 세 번째 뭐 아니면은 이제 코일 운반차, 아니면은 네 번째 뭐 돌, 암석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적재함을 새 걸로 올렸어요. 적재함을 새 걸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프레임도 같이 새로 손본 차량입니다. 네, 일단 외관부터 보시죠. 외관은 저희가 상품화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상품화가 안 되어 있어서 보조문 이제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자, 이제 뭐 재치예요, 다. 뭐 한 게 없어요. 근데 조금씩 돌빵 때문에 이렇게 녹이 난 부분들이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대략 한 80% 정도 남아 있고요. 세차도 아직 못했어요. 영상 급하게 찍느라고 이제 하부 세차 싹 한 다음에 이제 하는데, 하부가 재치예요. 저 보조 프레임이 새 거라서 어차피 뭐 저거는 볼 것도 없고요. 그 아래 메인 프레임 보시면 꼽힌 것도 없습니다. 컨디션 굉장히 좋아요. 컨디션 굉장히 좋고, 지금 2축, 3축, 4축 타이어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축간 거리가 1축부터 2축까지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무게짐 실는 분들한테도 괜찮고요. 좀 고상이긴 하나, 여기다가 사다리 달아서 장비 운반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갖고 이전 차들을 많이 보러 오셨거든요. 그리고 바닥은 적재함을 아직 철판을 깔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오셔서 용도에 맞는 분들한테 만약에 철판이 필요하시면은 철판 깔아드리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재함을 뛸 수가 있어요. 아마 탱크는 못 올리실 거예요. 그래갖고, 왜냐면은 최대 적재량 그 톤수가 작게 났기 때문에 탱크는 아마 불가능하실 거고, 일단 이 차량은 일단 무게짐 실는 분들, 어차피 축까지 내리게 되면은 20톤 이상 실는 분들한테, 무게짐 실는 분들한테 최고의 차량이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연식 때 오토미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짧은 카고를 찾기도 어려운데, 이전에 제가 작년에 팔았던 모델은 하이로우 미션이 들어가 있던 차량이고요. 얘는 오토미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귀한 차죠. 그리고 실주행 거리가 40만 킬로대니까 주행거리도 아주 짧고 좋습니다. 네, 얘는 원래 기존에 롯데칠성에서 음료수도 실던 차량이에요. 음료수도 굉장히 무겁죠. 네,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짧고 부피가 작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을 실는 차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실내 세차는 아직 클리닝은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간단한 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예, 뭐 운행하시기 정말 편하고, 여기 오토미션 이렇게 뭐 드라이브, 뭐 중립, 후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스마트 키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시동을 다 한번 켜주고, 자 시동이 이렇게 걸립니다. 컨디션 좋죠. 네, 그리고 실주행 거리 46만 5천 킬로 주행 중인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뭐 군데군데 까짐이 있거나 이런 건 있어요. 범퍼 스릴이라든지 이런 거는 황금 도색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은 잘 이야기해서 저희가 상품 다 만들어서 출고해 드리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테니까, 짧은 차 정말 없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이 필요하시면은 나중에 연락 주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전 영상으로. 네, 그분들 중에 꼭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